이욕의 담초 시작할 게 고전 수필이고, 담초라는 뜻은 풀에 대해 논하다 이런 뜻이고, 본문 볼게. 온갖 꽃들이 요란스럽게 일제히 터트려져 광채가 찬란하다. 이때 바람이 살짝 불어오면 한기가 코를 스친다. 때마침 꼴 베는 자가 낫을 가지고 왔어. 손 가는 대로 베어내는데, 자, 꼴 베는 자는요, 이 꽃들의 광채 향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이야. 꽃들의 광채와 향기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자. 아쉬워 돌아보거나 끄리끼는 마음도 없다. 나는 이에 한숨을 쉬며 탄식하였다. 한숨을 쉬며 탄식하였대. 자, 이걸 지금 나는 관찰하고 있는 거야. 땅이 낳고 하늘이 기르는 바, 만물이 무승이 자라며 모두가 광대한 은택을 입는구나. 은택은 은혜와 혜택, 덕택. 은혜와 덕택을 입는구나. 이에 따스한 바람이 불어 갖가지 형상을 아로새기고, 바람이 불어가지고 형상을 아로새기고 단비를 내려 온 둘레를 물들이니 천기를 함께 타거나 형체를 부여받음은 각기 그 자질에 따라 고운 자태를 드러낸다. 만물은 각기 고유한 가치와 아름다움을 지닌다. 자, 모란이 모란의 징계하고 귀중함을 모란은 징계하고 귀중하다고 생각하고 해당하의 곱고 아름다움에 견주어 보면 비록 크고 작은 차이는 있겠으나 어찌 공교함과 졸렬함의 다른 헤아림이 있겠는가 하면서 공교함은요, 아름다움이고, 졸렬함은 서툼이야. 서툼이고, 두 개가 대조를 이루지, 그지? 그러니까, 꽃마다, 풀마다 각기 고유한 가치가 있고 아름다움이 있어. 모라는 아주 이쁘고 굉장히 귀중한 거고 해당하는 별로 안 좋은 거고 그런 차이가 없다는 것을 지금 자, 서리법을 통해서 헤아림이 있겠는가 하고 여기가 서리법이지. 서리법을 통해서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중략 그런데도 기암이 저와 같고 저와 같다. 모란과 같고 모란은 기하게 여기고 처남이 이와 같다. 자, 처남은 베어진 꽃들이지, 그지? 꽃들 어떤 것은 어떤 것 기한 것 모란 같은 것 보호가의 깊은 장막 안에서 눈앞의 봄바람을 지키고 어떤 것은 이거는 베어진 꽃들이지, 베어진 것. 짧은 낯을 든 어리석은 종의 소나기에서 가을 소리처럼 변한다. 이 어찌 된 일인가 하면서 여기 또 문제 제기하고 있지. 어떤 것은, 자, 각기 다른 아름다움과 고유한 가치를 지녔는데 어떤 것은 굉장히 귀하게 여김을 당하고 어떤 것은 베어져가지고 버려지고 이게 어찌 된 일이냐. 뜨락은 사람 가까이 있고, 자, 가까이 있고, 교회의 땅은 멀리 막혀 있어. 가까운 것은 친하기 쉽고, 멀리 있는 것은 저하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아니면 요한과 의자, 요한과 의자는요, 모란의 징계한 품종이야.
의자는 성씨가 존엄한데 범상한 하초는 이름이 없으며, 성씨가 존엄한 것은 곱게 빛나는데 이름 없는 것들은 먼데서 이주해 온 백성 같은 존재이기 때문인가 하면서, 여기서도 자 대비를 했지. 귀한 거하고 친한 거 대비를 했지. 대비를 통해 이거 누가 정했다고? 귀하고 친한 거 인간이 정했다고. 인간이 정한 귀함과 천함을 드러내고 있고, 귀함과 천함을 드러냄. 그도 아니면 뿌리가 깊은 것은 종족이 번성한데, 빽빽이 늘어선 것들은 가늘고 작으며, 높고 큰 것은 높은 자리에 있고, 가늘고 작은 것들은 들판에 있기 때문인가. 그래서 귀함과 천함을 받는 이유를 갖다가, 천함의 대우를 받는 이유를 여러 가지로 생각하고 있고, 아, 이렇게 감탄사가 나오면 영탄법이지. 낳는 것은 하늘에 달려 있으나 영화롭게 하는 것은 인간에 달려 있다. 인간이 어떤 것은 귀한 것, 어떤 것은 천한 것, 이렇게 만든다는 거야. 귀천은 다시 말하면 인간에 의해 정해진다는 것이고, 하늘은 사사로움 없기에 그 조화가 균일하지만, 하늘은 조화가 균일하래. 그러니까 우열이 없는 거야. 하늘의 입장에서는 천하고 귀하고 이런 게 없는 거야. 입장에서는 우열이 없음. 인간은 널리 베풀지 못함으로 소원함이 있고, 소원함은 멀리 하는 거. 멀리 있는 것이고, 친함도 있는 것이다. 인간은 공평하지 못하기 때문에 멀리 친하게 생각하는 것도 있고, 가까이 두고 귀하게 여기는 것도 있다는 얘기야. 하늘이 이미 낳아주었는데 또 어찌 사람이 영화롭게 하고 영화롭지 못하게 한다고 원망하겠는가?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지. 나에게는 비록 감정이 있지만 뿌리는 감정이 없으니, 그것이 소의 목구멍을 채우는 것과 소의 목구멍을 채우는 것. 자, 여물로 쓰는 것. 그러니까 천한 것. 소의 여물로 쓰는 것. 천한 것. 나비로 하여금 다투어 찾도록 하는 것. 요거는 귀한 것. 귀한 대접을 받는 것. 대접을 받는 것. 어찌 달리 보겠는가? 달리 보면 안 된다는 거지. 서리법을 사용하였고, 자, 달리 보면 안 된다. 그러니까 하늘은 공평하게 만들어 놓았는데, 사람이 천하고 귀한 것을 나눠서 이것은 천한 것 배워버리고 저것은 귀한 것 하면서 가까이 두고 보고 그런다는 거야.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갈래? 고전 수필이야. 성격은 풀 베는 것을 보고 돌아보는 거야. 반성하는 거야. 성찰적이고, 자연을 바라보는 인간의 태도에 대한 성찰의 필요성. 특징은요, 서리법이 많이 사용되었지. 표현을 통해서 만물에 대한 하자 인식, 우열이 없다는 거 인식을 드러내고요. 대조지, 천한 것, 귀한 것. 이 대조의 방식을 통해
자연을 바라보는 인간의 태도에 대한 교훈을 전달하고 있다. 이해와 감상은 꽃과 풀을 소재로 자연과 인간 관계를 살펴 자연을 바라보는 인간의 태도에 대해서 성찰을 드러내고 있는 고전 수필이고요. 글쓴이는 만물이 하늘로부터 형체를 부여받아 각기 그 자질에 따라 고유한 자태를 드러내기 때문에 공교함과 졸렬함의 차이가 없는데 누가 나누었다고 인간이 자의적으로 귀하고 천하다는 구별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늘의 입장에서 보면 모든 꽃과 풀은 조화와가 균일한 것이므로 인간이 꽃과 풀이 위치하는 공간과 글이나 꽃과 풀의 크기 등에 얽매여 가치 우열을 정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